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기법이 100% 현재 수학의 정답처럼 맞아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간, 다시 말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지금 재료의 크기나 그 밖에 번외 대외 변수적인 부분들을 같이 지금 접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타점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해서 P0에서 P3까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 주식시장이 요즘에 통신 발달로 인해서 진짜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 정말 숙지를 하셔서 내 하나의 무기로 가져가셔서 정말 마법과 같은 그러한 우리 시청자님들의 이러한 계좌를 정말 빨갛게 물들일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또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릴 종목 바로 황금 ST예요. 이제 황금 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켈 관련 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업체입니다. 니켈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어떻죠? 바로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4대 이제 재료로 해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하나의 핵심 원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리튬보다 상승률이 많이 더디죠. 이제 이와 같은 이유는 이제 재료, 그 밖에 산업 분석을 하다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니켈은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니켈 가격이 10%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양극재에 대해서 조금의 가격을 2.34%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은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2차 전지로 해서 관심을 받다 보면은 하나의 양극재에 관련으로 해서 순환매적인 그러한 성격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황금 ST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니켈 관련주로 해서 엮이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연봉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이 꼬리를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 기준에는 이러한 종가, 다시 말해서 시가, 지금 이 은봉의 시가와 그다음에 양봉의 종가를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고, 왜 굳은 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굳었을 때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어떻죠? 어떤 분들은 신고가가 뭐 이러한 12,000원, 뭐 11,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종가, 시가상으로 굳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전 하나 선을 그었을 뿐인데, 이 8,000원 자리가 왜 중요한지도 바로 연봉으로는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지금 니켈 관련주로 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미 거래량이 증가가 됐어요. 거래량이 증가가 된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 사태랑 니켈 관련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상승이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약 한 1억 1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부합이 됐고, 설마 거래량이 늘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일봉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포션 기법의 필요 에너지는 아까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하루 거래량 얼마가 필요하죠? 바로 420만 주가 에너지가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2월 17일 날 700만 주의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포션 기법에 이제 해당이 됐다라는 건데,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요게 약간 조금 이제 제가 고수의 영역이라고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 말씀드리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래도 포션에 대해서 한 9%, 10% 이상의 양봉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5%, 6% 약간 부족하다라는 거죠. 약간 부족한 이제 그러한 기법에 이제 해당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포션 기법에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떻죠? 여기서 이러한 구간도 예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제가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쌍바닥 패턴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을 하나 드리면, 지금 이제 시청도 보셔야 되는데, 이러한 이게 좀 약하다 싶으면 요 구간에서 바로 튀거나 바로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요 구간을 훼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예상을 하냐면, 지금 이게 결과론적인 걸로는 상승이 나왔잖아요. 상승이 아니라 횡보를 예상을 하고 이게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뭐 푸른 기술도 말씀을 드렸고 그 밖에 코아시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전에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KEC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포션 기법이 한 두 달 전에 한 달 전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기간 텀을 두고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응용이 이제 필요한 건데요. 충분히 지금 이 부분으로서도 아 주가가 어떻게까지는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죠? 굳이 이 구간에서는 재빨리 나오던가 아니면 이러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공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씩 하나씩 경험이 되시게 되면 이러한 종목도 보시게 되면 바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게 일단은 예상은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세로닉스입니다. 세로닉스 뭐 많이 알려져 있죠. 바로 LNF 2차전지 업체죠. 이제 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하이니켈 관련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 LFP로 해서 보급형 이러한 2차전지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많은 이제 상승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제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LNF의 대주주 약 14.54% 정도 될까요? 아마 그 정도 퍼센트로 해서 지금 대주주로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러한 이제 업체다라고 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때는 뭐 다들 기억하시겠죠. 이 당시에 저도 이제 아까 이제 위메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메이드 후속으로 해서 그다음에 LFP 전고체로 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어난 건 당연히 이제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거래량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거래량은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죠?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는 굉장히 지금 좋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요거는 1번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이제 22년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그쵸 급감을 했기 때문에 예, 2,200만 주 정도입니다. 예, 2,200만 주기 때문에 당연히 1번 상으로는 바로 이제 티가 나겠죠. 그래서 바로 1번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1번으로 보시게 되면 아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때도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디테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봉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사실 주식 많이 해보신 분들, 경험 많으신 분들 그냥 바로 제 말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헷갈린다, 우리 지금 시청자님들 내가 만약에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수학 정답처럼 딱 답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외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러한 것보다는 차라리 얘가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는 분도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빼고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러한 구간들. 그렇죠? 이러한 구간들. 이거는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 구간에서 재료가 좋다면요. 재료가 좋다면 어떻죠? 바로 P1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락이 나왔네요. 하락이 나왔으면은 지금 요게 뭐 손절로 대응을 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아까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고 포션에 대한 이러한 믿음, 다시 말해서 이 마법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해서 내가 진짜 뭐 5% 이런 게 아니라 10%, 20%, 30%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법에 대한 믿음과 재료와 다 내가 만약에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추가 매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여기도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예요. 또 쌍바닥이죠. 그렇죠? 21선은 무조건 깨요. 요즘에는 21선은 깨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어떤 물량을 받아서 올린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흘러내리면 어떡하실 건가요? 손절도 되지만 이러한 포션 기법에 해당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호가창을 보고 진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대응의 영역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차후에 예, 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 자세히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포션 기법 사례에 들 수 있을 만한 종목 일단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황금 ST 포션 기법에 해당한 뒤에 며칠 좀 하락하는 듯 하다가 어제자로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죠. 확인이 됐고 세로닉스도 또 방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이 3월 들어서 134%에 육박하는 차현우 테마술사, 우리 테마의 마술사님의 단톡방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QR코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1123 적고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요. 저희 방송 중에 또 이렇게 간간히 계속 아래쪽에 띄워드릴 테니까 편하실 때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션 기법에 대해서 또 낱낱이 파헤쳐보고 있는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자, 다음 또 예로 들어주실 종목이 아, 저 이 종목 참 궁금했는데 EG 봐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어제도 봤잖아요. 네, 최근에 EG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E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정치 테마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가볍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부담을 가실 수가 있겠지만 당연히 지금 이제 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왔잖아요. 많은 상승이 나왔지만 하지만 연봉으로 보면 어때요? 연봉으로 보면 이게 상승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현재와 같은 2차 전지 섹터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이제 어때요?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상승이 단기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렸다가 다른 재료로 해서 상승이 나오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2차 전지 섹터 굉장히 지금 리튬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어땠어요? 이게 89%였나요?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엔 연봉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러한 장기 박스권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공략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러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너무 빠른 상승이 나온 거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요거는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당연히 거래량은 급감을 했고 이러한 급감 속에서 지금과 같은 이제 연봉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바로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요거는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개인 매매로 해서 아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어떤 자리였죠? P1보다는 P2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P2를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여기 위에서도 쫓아갈 수 있는 매매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파 매매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자리였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번외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제 포션 기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개인 매매로 해서 충분히 이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비중을 많이 실으실 필요 이런 종목을 만약에 비중을 실게 되면 많이 아프기도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비중을 실어서 5%를 먹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종목으로 해서 비중을 조금 낮춰서도 20, 30%, 40% 먹는 그러한 방법도 있다. 제가 이 부분 계속 제가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써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써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지금 이 첫 포션이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해당이 됐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고가 놀이의 흐름을 보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흘렀으면은 어떻죠? 요거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로 상승이 나온 거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빠질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주식은 대응인데 이 구간에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상승을 만들더라. 그러면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도 되지만 이 구간에서도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면 볼 수가 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제가 조금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상승이 안 나오잖아요. 상승이 안 나면 우리 시청자님들 여기서 매도도 많이 해요. 매도도 많이 하다가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쌍바닥 패턴이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 포션 기법에 맞았고 이 차현우 전문가가 분명히 이 구간을 눈여겨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갑자기 상승이 나오고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올랐으니까 이거를 빼는 게 아니라 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포션 기법이 다시 한번 해당이 되면 다시 그 종목 보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산업군하고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여기서 물렸다가 우리가 다 같이 하기에는 이 지점이 좋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션 기법 이해를 하신 분들은 이러한 구간에서 충분히 공략을 해서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계속 이제 포션 기법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수익으로 가져가시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일 제가 기법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